면에선 쿄키 쿠타와 유네즈키즈상노 우미노 유레입니다. 제가 이 노래를 다시 들어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J-POP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저에게 충격을 준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노래 중에 이것만큼 충격적인 노래는 없었어. 이 노래는 진짜 그냥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아두고 헤드셋 씌운 다음에 이 노래 듣게 하고 싶어. 그 정도로 진짜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해서 그때 들었을 땐 가사도 없었었고 다시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서사도 굉장히 재밌는 게 요네즈키즈 씨가 이 만화의 원작을 보고 나중에 이 노래 주제곡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. 근데 마침 이 노래를 만들게 되고 이런 명곡을 내고 번아웃까지 왔던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노래입니다. 뭐 J-POP 노래 중에 제일 좋다고 말할 순 없어도 제일 충격적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들어봅시다. 저도 오랜만에 듣는데 아 벌써부터 달라 이 믹싱. 와 와 어떻게 이렇게 바다의 느낌을 잘 살렸지? 아 그냥 가서 눈에 안 들어와 진짜. 보통 제가 노래는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눈으로 볼 시간에 귀로 몰빵하고 싶어 이 에너지를. 와 아. 노래가 진짜 아름답다. 이 바다와 우주가 담겨 있는 듯한 노래. 어, 파도가 온다. 온다. 아 진짜 어떻게 만들었지? 어, 저 어떻게 만들었지? 어, 침 나와. 와. 진짜 이 노래는 눈으로 볼 시간에 귀로 몰입해서 듣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후렴을 들어보니까 그 이 소리 있잖아요. 뭘까? 첼로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따르르르
시작할 때 이제 파도가 오는 거, 그리고 둥 이 소리 낼 때 이제 파도가 탁 하는 소리, 이거를 이렇게 악기로 표현했네. 한번 들어보세요. 이 악기들로 파도를 표현했어. 와 진짜 진짜 미쳤다. 신기한 게 후렴 말고도 그냥 앞에 벌스나 뒤에 벌스에도 뭔가 바다의 느낌이 나. 어 이게 되게 신기하네. 진짜 파도를 맞은 것 같아 지금. 와 저 반주가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다. 아 와 저 어떻게 만들었지? 라이브로는 절대 못할 것 같아. 자 모두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들어봅시다. 나도 조용히 하고 있을게. 아 비켜 씨. 와 진짜 충격이다. 다시 들어도 이 노래는 진짜 세상에 더 알려줘야 돼. 만약에 이 노래가 진짜 안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해. 아 이걸 못 느낀다고? 와 진짜 바다 이미 왔다. 진짜 바다 한번 갔다 왔어. 이미 파도도 맞았어. 근데 라이브는 아마 못할 것 같아. 이건 라이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. 들어본 적도 없고. 근데 이유를 알 것 같아. 이거 라이브를 어떻게 해? 이 느낌을 어떻게 살려? 반주도 굉장히 변칙적이어서 세션 분들도 아마 되게 힘들 거야. 진짜 번아웃 온 이유를 알겠다.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을까 이 노래를.